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략입니다. 요즘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울해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하루빨리 극복돼서 우리 모두가 각자의 분야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빨리 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일생을 살아가면서 절망에 빠져서 사는 시간이 10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평생 살아가면서 우리가 절망하고 그 절망 속에서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것이 10년이라고 합니다. 이걸 명리학에서는 절이라고 합니다. 절. 절자를 제가 한번 절자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절. 이건 끊을 절자입니다. 끊을 절자. 끊어졌다. 절망 상태다. 절망이라는 뜻은 끊을 절자, 망자는 바랄 망자입니다. 뭔가 바라고 희망하는 것이 완전히 끊어졌다. 무의 상태다. 어둠의 세계다. 캄캄하다. 절의 상태. 그러니까 절망을 이야기하겠죠. 절자의 반대를 이야기하면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바랄 희자, 바랄 망자. 그러니까 우리는 되도록이면 절망하지 말고 희망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어쨌든 이 코로나를 극복해서 우리는 다시 자기의 길로, 자신의 자리로 되돌아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우리의 상관, 내 개인의 상관없이 어떤 이런 흐름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가의 기운이나 아니면은 뜻하지 않는 봉변을 당하고 어려운 것을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겪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느끼는 절망감은 굉장히 큽니다. 자신의 부주의로 잘못했어도 그것 또한 속이 상하는데 나와 상관없이 겪게 될 때는 그 고통은 참으로 큽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절망하고 사는 시간이 10년이란 세월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절망하고 계십니까? 그러나 바꾸면 희망이 됩니다. 이 절이 지나고 나면 이 어둠과 캄캄함이 지나가면 반드시 새로운 기운이 도달하게 됩니다. 새로운 것을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을 극복하게 되면 반드시 새로운 생각이 들어온다. 이걸 우리가 이쪽에서는 태라고 합니다. 태. 잉태라고 합니다. 잉태. 이걸 잉태라고 해요. 잉태.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생각이, 그 절망 속에서 새로운 생각이 돋아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한번 해볼까? 막연하거나 또 희망을 갖게 됩니다. 절망에서 희망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때는 발현되지는 않다. 밖으로 투출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생각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도 이거 태를 갖고 잉태를 한다는 것은 우리는 살아가면서 잉태를 한다는 것은 희망과 기쁨을 우리가 취하고자 하는 아름다운 행위라고 저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빨리 절망에서 벗어나서 뭔가 하나를 생각해보자. 그것이 바로 잉태라고 합니다. 잉태. 잉태하고 나면 잉태한 것을 뭔가 생각한 것을 우리는 더 그걸 키워나가야 합니다. 키우고 더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주의를 하고 또한 준비를 해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것을 이쪽에서는 양이라고 합니다. 양자. 길을 양자 얘기합니다. 길을 잡자. 그러니까 잉태하는 것, 머릿속에 생각한 것을 뭔가 이제는 조금 더 구체화시켜보자. 어떻게 치고 나갈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나아가기 위해서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구체화시키는 것이 우리가 길을 양자입니다. 이걸 잉태하고 길러간다. 길을 양. 내가 만약에 이때는 뭐냐면 절망한 상태에서 직장이 없는 상태에서 고민하다가 내가 뭔가 해볼까? 제과점이라도 해볼까? 제빵사 해볼까? 막연한 생각을 하다가 제빵사 할까? 아니면 다른 어떤 커피 바리스트를 할까? 이렇게 하다가 아니다. 어느 하나를 잡아서 그래서 제빵사를 해보자. 그럼 빵에 대해서 한번 구체화시켜서 그러면은 그쪽에 학원을 가서 공부를 해보자. 이렇게 생각하는 단계고 준비하는 과정이 양입니다. 이게 우리는 참 필요하다는 것이죠. 뭔가 새로운 것을 생각하고 길러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절망을 벗어나는 길이다. 그러니까 절망에 계속 휩싸여 있으면 끊임없이 이쪽에서의 고통과 아픔의 시간은
계속 머무르면서 개인을 괴롭힐 수밖에 없다. 그래서 길러보자. 잉태하고 길러보자. 그리고 나면 길러지고 준비하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생기냐? 자신이 생깁니다. 열심히 공부하면은 시험을 빨리 보기를 원합니다. 뭔가 준비를 열심히 한 사람은 그것을 테스트하고 싶고 밖으로 표현하고 싶어 합니다. 이제 자신감이 붙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을 우리는 이쪽에서는 생이라 그럽니다. 생. 생겼다. 탄생했다. 그러니까 얘가 들어왔다는 것은 뭔가 이제는 새로운 것이 밖으로 형체가 나타났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명리학에서는 얘를 굉장히 주의깊게 봅니다. 주의깊게. 이때는 이미 밖으로 표현됐다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면 이것을 우리가 오픈이라고 합니다. 이제 오픈식을 했다 이걸 이야기합니다. 오픈할 때 아니면 아기가 태어났을 때 얼마나 기쁨이 있습니까? 새로운 것이 자기가 꿈꿔왔던 것이 세상 밖으로 나왔을 때 그 기쁨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준비 과정은 절망의 상태에서 벌써 3단계를 거쳐서 뭔가를 만들었다. 그래서 명리학에서는 이 생을 우리는 좋은 운이라 그럽니다. 이럴 때 우리는 문서운을 잡고 귀인들의 도움을 받고 문서, 귀인, 그 다음에 창업 이런 것을 하게 돼서 보편적으로 이때 그런 일을 하게 되면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왜? 가장 좋은 씨앗에 가장 좋은 씨앗을 가장 좋은 시기에 맞춰서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장생이라고 합니다. 장생. 그러면 생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되냐? 욕이 나옵니다. 목욕. 이거는 목욕할 욕자입니다. 목욕한다. 웬 갑자기 목욕하냐? 이때 태어나고 뭔가 형체가 나고 난 다음에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지. 그런데 그것이 계속 지속의 과정이 좋은데 그 과정에서 굉장히 말 그대로 욕본다. 참 욕본다. 고생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욕본다는 것은 이때는 탈선도 이야기합니다. 탈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여성은 남성을 탐하고 남성도 여성을 탐할 수 있고 아니면 뭔가 내가 약간 어긋나는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욕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명리학에서 욕이 들어올 때는 말 그대로 욕보고 고생하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시기 지나서 반드시 다시 또 한번 욕보는 시기로 들어간다 이걸 이야기해주죠. 그리고 욕을 보고 이때는 이제 우리가 흔한 말로 청소년들을 이야기합니다. 청소년들은 이때는 아이가 태어나서 얼마나 좋은 사랑과 기억을 받습니까? 잘 자라다가 그러다가 얘가 되면 이제 중학생이 되겠죠. 중학생이 되면 누가 못 건들죠. 그래서 옛날 흔한 말에 북한에서 쳐들어오지 못한 게 우리나라의 중2, 중3 때문에 못 쳐들어왔다 이런 이야기 있겠죠. 그러니까 어디로 들지 모르고 이성 문제에 대한 거나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것이 흘러가는 것이 욕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그냥 자기 스타일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곳으로 간다. 그러니까 이때가 중요한데 너무 자기 중심으로 가지 말아라. 코 빠진다 이걸 이야기해 주죠. 욕을 보고 난 다음에는 우여곡절을 겪다 그 다음에 이게 근데 생욕대라고 해가지고 이것은 벼슬을 이야기하고 관을 이야기합니다. 허리띠를 이야기해요. 관대라고 합니다. 이건 옷을 이야기합니다. 옛날에 우리의 왕족들, 귀족들 같은 경우는 다 의상, 옷 가지고 신분을 전부 나누었습니다. 허리띠에 관계된 걸 가지고도 계급이 나누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뭐냐? 이때는 우리가 이런 과정에 이 과정에 벼슬과 어떤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 이 시간을 걷는 시간이 10년이라는 것이죠. 자, 다시 이야기하면 절망의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보내는 시간이 평생 살면서 10년이라는 세월을 허송하더라. 이제 그럴 필요 없다. 그리고 뭔가 잉태라는 것은 뭔가 준비하고 뭐 할까 이렇게 머릿속에서 왔다 갔다 이것저것 하고 궁리하다가 그러다 보니까 벌써 10년이라는 세월을 보내더라. 어처구니 또 보내더라. 그리고 이제 뭔가 하나를 찾아서 열심히 해보는 거 열심히 한번 해서 나가려고 하는 것이 또한 10년이더라. 그리고 생 자체는 뭐냐? 뭔가 이제 좋은
삶에서 평생 살면서 인복이라는 건 아니면 주변의 기운 자체 애기들 보면은 전부 다 아무리 미워도 다 사람들이 애기들은 이뻐하고 귀여움을 줍니다. 그러니까 생이 돌을 때는 평생 살아가면서 자신도 모르게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기운을 받는 시기 그렇게도 해석이 되겠죠. 신년이라는 세월. 그러니까 얘는 참 좋습니다. 그리고 이 목욕은 헤매고 방황하고 이성 문제든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또 욕보고 하는 시절이 신년이고 그리고 나서 이 반대는 뭐냐? 이제 내가 뭘 해야 할 것인가? 어떤 일을 해야 할 것인가? 내가 판사를 할 것인가? 검사를 할 것인가? 아니면은 건축 기술 쪽으로 나갈 것인가? 문화 예술 쪽으로 나갈 것인가? 여기에서 이제 내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고 벼슬을 하고 어떤 직업을 가질까를 고민하는 것이 이 신년이라는 세월이라는 거죠. 그때 이때는 뭐냐? 뭔가 제대로 연결을 가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명리학에서는 관태 이 대를 출세 방향으로 나가려고 하는 그 바로 앞 입구에 서 있는 시기를 보기 때문에 명리 쪽에서는 대를 굉장히 존중하고 좋게 보는 것입니다. 아하 이렇게 많이 욕보고 난 다음에 이런 시기로 들어오는구나 이걸 얘기죠. 그리고 욕 생욕대 하다음에 그 다음에 건이 들어온다. 건 자체가. 세울건자입니다. 세울건자. 세울건이라는 뭐냐면 내가 이제 뭐냐 뭔가 벼슬을 하고 준비하고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가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다시 한번 제2의 준비를 하고 나가는데 얘는 연결지 않은 상태에서 준비기간이다면 얘는 실제 성장하고 우여곡절을 겪은 다음에 느끼는 거기 때문에 실체가 있는 준비를 하는 시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얘가 여기에서는 뭐냐 좋은 방향으로 나가고 세울 것자죠. 자기만의 왕국을 만든다는 것이죠. 자영업을 하든 어느 곳에 가든 꿈을 가지고 그 방향으로 나가는 건이 나옵니다. 이때 사람들은 대부분이 성공하고 큰 기회를 얻는 시기로 옵니다. 이렇게 해서 누리는 시간이 10년이다 이걸 얘기해주죠. 10년. 평생 살아가면서 이 성공과 물질을 취하고 재물을 취하고 좋은 기운을 얻는 것 왕성하게 활동하고 나가는 것이 건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나이는 한 40대로 이렇게 봐야 돼요. 40대, 50대 정도. 그러니까 가장 연결해 있다 이걸 얘기해주죠. 자기만의 왕국을 건설한 시기다. 이 건이 들어올 때는 뭐냐? 거지들도 이럴 때는 동량이 잘 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 가더라도 이때는 동량도 나오고 잘 나오는 시기다. 그러니까 거지도 이 건이 들어오게 된다면 용돈과 동량이 많이 나오는 시기 이렇게 보겠죠. 그리고 누구를 막론하고 이 건의 기운이 들어옵니다. 단지 우리가 망각하고 놓치고 있을 뿐이라는 거죠. 이것은 전부 다 공평한 거예요. 공평한 거. 공평해요. 하늘이 준 공평함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단지 모르고 있거나 그 흐름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알았기 때문에 그건 잠시 후에 제가 설명해 보겠지만 이 거래 기운 자체가 우리는 살면서 풍요를 누리는 시기다 이게 뭐죠. 풍요와 자기만의 왕국을 건설하는 시기니까 성공의 시기로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건왕, 왕합니다. 왕은 이제 이 전체에서 가장 왕성한 시기, 가장 화려한 시기, 가장 화려한 시기가 해봤자 일평생 해봤자 10년이더라. 아무리 잘나고 못나고 명예를 갖고 뭐하고 해도 결국은 뭐냐? 10년이밖에 안 되더라. 그런데 우리는 그 10년을 위해서 이렇게 소쩍새 밤새도록 울듯이 이렇게 울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건왕 자체는 왕은 살아가면서 가장 풍요롭고 어쨌든 평생 살면서 이 시기가 가장 좋은 물질적으로나 풍요를 누리는 시기다. 여러 가지 왕성하다. 여러 가지 면에서 풍요롭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풍요롭고 왕성한 조언을 갖고 난 다음에는 뭐가 오느냐? 왕성한 다음에는 반드시 더 왕성한 것이 아니라 쇠가 옵니다. 쇠. 쇠약한 것들.
쇠, 쇠. 다시 한번 쓰겠습니다. 건 왕쇠. 그러니까 건하고 세우고 크게 왕국을 형성한 다음에는 왕상하고 너네상스 시대에 지나고 나면 반드시 쇠퇴기가 들어온다. 퇴한다. 이때부터 이제 우리는 뭐냐? 황혼기로 가죠. 쇠퇴하고 모든 기운이 약해진다. 이걸 얘기해주죠. 쇠퇴한다. 그리고 쇠하고 난다면 뭐가 들으냐? 병이 들어온다. 병 자체가. 병들죠. 병들고 쇠하고 병들면은 그 다음에 이 병들고 아프는 과정이 또 10년이라는 거죠. 이것저것 여기저기 아프면서 병드는 것. 쇠하고 병드는 것이 벌써 20년의 세월 이렇게 우리는 겪게 된다 이거죠. 그리고 병들고 병사 그 다음에는 죽죠. 병사 죽죠. 그리고 죽고 나면 어디로 가냐? 묘로 갑니다. 땅 속으로 들어갑니다. 묘로. 무덤 속으로 들어간다 이걸 이야기했죠. 자 이게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12개를 이야기합니다. 12운의 흐름 자체.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렇게 태어나서 이 과정을 가는 거죠. 묘 속에 들어가서 다시 죽고 나면 암흑의 세계로 들어가죠. 절망의 상태 다 혼돈을 사게 무의 상태가 됐다가 다시 무의 상태에서 다시 잉태되고 들어오니 이것이 바로 윤회 사상이다 이걸 이야기했죠. 윤회 사상. 그러니까 이렇게 돌고 돈다. 그런데 이걸 계산으로 해보면 10년 10년 해보니까 120년이 나오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의 수명을 120세로 볼 수 있다 이걸 이야기했죠. 120년인데 왜 우리가 70, 60, 50을 사냐? 전부 도중에 우리가 잘못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주어진 120년을 우리가 까면서 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천수를 누리는 사람도 있지만 그 사이에도 못 이런 운을 찾아먹지 못하고 도중에 하차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여기에서 이렇게 돌고 도는데 그러면 명리학에서는 뭘 이야기했냐면 내가 여기 어느 상태이냐 누구든지 그건 공평하게 들어오는데 어느 상태 절의 상태이냐 잉태냐 내가 뭔가 준비하냐 뭔가 오픈하느냐 이걸 가지고 명리학에서는 분석해서 당신은 지금 이 상태다. 당신은 병들었다. 당신은 지금 최고의 운이다. 당신은 지금 뭔가 준비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시기다. 이걸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걸 분석해서 알려준 것이 명리학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기가 아니라 자연의 흐름을 이렇게 명리학은 설명해 준 것입니다. 이걸 나쁜 쪽으로 활용해서 그렇지 그대로 우리는 이 상태에서 자연의 흐름과 순환을 하고 있다는 거죠. 순환합니다. 순환, 순환. 그러면 누구를 막론 이 상태에 있는데 부자도 이 상태 살고 가난한 사람도 이 상태 살고 있다는 거죠. 재벌 회장도 이 상태로 살고 있는 것이고 거지도 이 상태 살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죠. 그런데도 거기서 거지도 여기에 있으면서 만족하고 사는 사람이 있고 재벌 회장인데도 늘 불평불만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재벌 회장도 이 상태로 가게 된다면 병들고 죽고 이런 상태 들면 굉장히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웠죠. 신경질 많이 내고. 자, 그러면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이게 다 우리 흐름을 갖고 있는데 만약에 40대, 50대, 60대들이 이제는 40대들은 그래도 왕성하게 일을 해줘야겠죠. 이 40대들은 조금만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왜? 왕할 때 모든 기운을 취할 수 있는 힘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다 있더라. 공짜가 없더라. 뭐든지 왕하려면 준비를 철저히 하더라. 그리고 시행착오도 겪고 우여곡절도 겪고 계획을 세우면서 이렇게 돌더라. 어느 것 하나 공짜로 이루어진 것이 없더라. 이걸 이야기해 준 거예요. 다 준비 과정에서 하는데 단지 신경질을 내지 말고 하자 이 말이에요. 왜? 운의 흐름이 이렇게 순환하니까 공평하게 순환하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이때부터 태어나 병을 아프면서 태어나요. 골골골골 아프면서 태어난다. 이때부터 그렇게 골골골 하지만 이 과정을 지나면 또 어느 시기에 들어오면 건강하게 돼 있고 어느 아이는 태어나면서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서 태어남과 동시에 금수저 은수로 금수저를 갖고 태어난 아이도 있고 다 이건 성향이 좀 다르지만 결국은 한 바퀴 뺑뺑 돌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50대, 60대, 60대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건강과 재물을 지키고, 50대들도 건강과 재물을 지키려면은 내가 어느 상태에 있는가는 보고, 이것 정도는 보고 있으면서, 아하, 내가 이 정도 지금 가고 있구나. 내가 이 정도 있구나. 내가 어떻게 지금 50대인데 내 삶을 어떻게 50년간이나 세월을 전부 힘들게 살아가는가. 그 사람에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50년 살다가 태어날 때 여기서 태어났다, 출발했다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쭉 와서 이제는 여기 좋은 기운으로 말년에는 괜찮으니까 조금만 더 버텨시라. 버텨보시라. 저는 이렇게 할 수 있고, 여기서 해서 너무 잘 나왔어. 잘 나왔으면은 좀 겸손하라. 건방지지 말아라. 결국 이렇게 큰 풍요를 누렸으면 그 좋은 기운에 쇠, 병사매로 간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뭔가 나쁜 쪽으로 제가 전달하려고 하는 것이라, 이렇게 잘 나갔을 땐 덜 더 베풀어라. 더 겸손해져라. 이걸 이야기해 주는 것이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은 뭐냐? 조금만 더 한번 버텨봐라. 참아봐라. 그런데 공짜는 없더라. 어떤 공짜가? 모든 걸 다 준비 과정에서 이루어지지. 준비 없이 이루어진 것은 없더라. 다 이렇게 절망 상태에서 잉태하고 이렇게 하다가 들어오는 것이잖아요. 얘를 1년파를 어린 아이로 한번 축소해보자. 절망, 아무것도 무예 상태다. 잉태했다. 임신했다. 뱃속에서 길러진다. 애가 태어났다. 그리고 청소년기 얼마나 욕법이니까. 그래서, 그러다 이제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여기서 이제 자기 꿈을, 목표를 가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 어느 곳에서 30, 40대 큰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그리고 성공을 거두고, 성공을 거두는데 쇠하고 병들고 다 이렇게 짧게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고, 길게 10년 단위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공평한 것을 제가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공평한 것. 그런데 왜 나는 공평하지 않느냐? 순서가 여기서 이렇게 왔을 뿐이라는 것이, 어디서 시작됐냐는 뿐이지 공평한 것이다. 그러면 뭐냐? 어떤 사람은 없어도 기쁘고 즐겁게 사시는 분이 있고, 많이 갖춰서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 많이 있더라. 제가 한진 그 여자 그 회장 부인을 제가 봤을 때, 저는 그분은 전혀 부러운 생각 없어. 아무리 돈이 많이 있어 그렇게 자식 문제 그 하는 걸 제가 봤을 때, 그 사람은 진짜 물질적으로 풍요를 가지고 있어도 제가 누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저는 부러워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흐름을 타고 있다는 것을 잘 참고하시고, 지금 이 시간도 내가 아 힘들고 어렵구나. 근데 만약에 명리학은 어느 상태인가는 볼 수 있어요. 내가 현재 운의 흐름이, 운의 흐름이 당신은 여기다, 당신은 여기다, 여기다. 그러면 뭐냐? 어떻게 가야 하는 것인가? 1년 농사로 쳐보자. 이게 12개월이니까. 그러면 12개월 중에서 올해에서 가장 내가 좋은 달은 어느 달이고, 안 좋은 달은 어느 달이고, 안 좋은 달은 좀 편하게 가자. 좋은 달은 치고 나가자. 이렇게 설명할 수 있고, 10년 단위로 농사를 짓는다면 또 1년 쪼개서 할 수 있고, 1년짜리 한다면 달 12개월로 쪼개서 얼마든지 그 1년을 내가 조절하면서 갈 수 있다. 이것이 명리학의 장점이다. 이걸 이야기해 주죠. 이걸 알고 나를 편안하게, 명리는 알고 명리를 통해서 나를 편안하게 하는 것. 명리를 알게 되는 장점이 뭐냐? 장사가 왜 안 될까 안 될까 이렇게 하질 않습니다. 명리하는 사람은 안 될 거가 아니라 왜 손님이 안 올까 이런 것이 아니라, 아하, 이래서 내가 장사운이 안 되는구나 하고 깨닫습니다. 그래서 명자는 깨달음의 학문이다 이렇게 저는 보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제가 12운의 흐름을 갖고 설명했습니다. 이 시간 40대, 50대, 60대, 70대들 어떤 상황에 있는가 이걸 잘 한번 참고하고, 그리고 누구에게나 공평한 것이다. 공평한데 이 흐름을 어떤 식으로 취해갈 것인가. 그러니까 재물이 들어올 때는 취해야 할 것이요, 재물이 들어오지 않을 때는 좀 놓고 가자. 억지로 취하려고 하지 말자. 억지로 취하려고 하면 밤송이 억지로 까게 되고, 익지 않은 상태에서 밤송이 까는 것은 그것은 손실이다 이걸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때가 익을 때까지 기다리면서 가는 것, 이것이 저는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잠시 제가 12운의 흐름을 가지고 설명을 해봤습니다. 명리학에서 이것을 12운성이라고 합니다. 근데 한 글자 한 글자를 제가 좀 설명을 여러분 앞에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